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던 이유. 노비보다 더 천대받았던 조선시대의 스님들. 이쯤 되면 스님들은 국가며 기득권층이며 크게 증오할 만도 한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의외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 불교계의 거두인 서산대사와 삼형대사는 각각 이렇게 말했다. 나라가 쫄딱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불경이나 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가 있는 다음에 종교가 있다. 우리한테는 고려시대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승군 전통이 있지 않은가? 대사님, 우리가 왜 굳이 나서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기껏 나라를 찾아준들, 양반들만 좋은 일 해주는 꼴 아닙니까? 모르는 소리, 우리들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번에 우리도 열심히 도와주면 우리를 예전처럼 함부로 굴진 못할 게야.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 있던 스님들이 대거 집결해 승군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즉, 여몽전쟁 당시 신분 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고려시대 향소 부국민과 같은 이유로 조선시대 승병들은 전쟁에 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님들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산에서 생활하던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주로 산을 타고 활동하는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것으로 꽤 쏠쏠한 전과를 올렸다.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 행해진 농궁 행상에서도 스님들의 전과가 두드러지는데 이번에 승군의 공이 컸습니다. 특히 삼형대사는 외놈들 나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협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 백성 3,500명도 데려오고. 그래, 맞아. 이런 우호적인 평가 때문에 임란 이후 불교계는 이제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중들이 이렇게까지 잘 싸울 줄은 몰랐어. 능력이 아까워. 옳지. 중들은 산을 잘 타니까 앞으로 산성을 쌓고 산성 수비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이후 조직된 것이 의승이라는 승군 조직체였으니 전국의 스님들은 의승에 의무적으로 입적해야 했고 교대로 산성 방어까지 투입되게 된다. 그러면서 봉급도 안 줬다. 헐. 산성 옆에 절을 만들어 절에서 생활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말이다. 지금도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근처에는 가면 유난히 절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불교라면 학을 떼던 조선의 양반들,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 1780년, 청나라의 덜룡제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한 달을 꼬박 걸어온 조선사신단은 열하라는 지방에서 황제를 알현하게 된다. 당시 걸룡제 옆에는 황제가 존칭의 예를 다하고 있었던 티벳의 법황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걸룡제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조선 사신단을 보고 걸룡제가 흡족하게 맞이했다. 어서들 오게. 여기는 티벳의 활불, 법황일세, 인사 올리게. 해야, 조선은 숭유 억부를 하고 있어서 불가에 절을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점점점점점점. 이런 고얀. 이에 걸룡제는 단단히 화가 나서 사신단에게 의뢰 수여하는 하사품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그래도 티벳의 법황은 조선 사신단에게 불상 등 여러 진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때 불상을 받은 사신단 이행이 가관이다. 이런 불경스러운 물건을 어디다 쓰라고? 자, 자네가 갈게.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에라, 고물상에라도 팔아봐야지. 그래서 정말로 고물상에 팔고 은화 70냥을 받았는데, 이봐, 자네들, 이거 가지고 술이나 마셔. 아, 됐어요. 재수없게 불쌍한 돈을 떠넘기려고 하슈? 그러자 옆에 있던 박지원이 끼어들었다. 조선에서는 선비가 한 번이라도 불교와 인연을 맺으면 평생 비웃음을 사지. 잘했어. 그런데 너 이거 티벳 법황이 황제한테 고자질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조선의 숭유 억불 사상이 얼마나 고착화되었는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이다.